여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로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일까요?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죠.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인 이 만나, 생명의 떡을 내려주심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에서도 굶지 않고 계속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그 사건을 재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우리 편에서는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열두 제자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서에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열두 제자들 외에도 또 이름 모를 70명의 제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름도 없이 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열두 제자처럼 따라다녔던 무수한 그룹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오병이어 기적은 진정한 예수 제자가 누군지 그리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예수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요, 참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가르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럴 때 생명이 있다.
이 가르침이 어떤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믿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이후에는 승천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들리셨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있게 될 이 사건, 이 사건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중요한 예수님 생애에서의 이런 아주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사건들을 두고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 여기에 대한 가르침은 제자들로서는 솔직히 깨닫기 어려운 신앙의 난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게 뭔가 그거죠.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든 우리 편에서는 신앙의 어려운 풀기 힘든 난제일지라도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쉬운 내용이든 어려운 내용이든 쉬운 숙제든 어려운 숙제든지 간에 우리로서는 그것을 믿는 것에 불편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들리심을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 새벽에 지금 나를 믿게 하시는 이 믿음, 나를 다스리는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앞에서 성찰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예수 제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팔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예수 제자요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지 않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셔요. 둘러서 말씀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당신 앞에 있는데 눈을 보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까지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참으로 충격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죠?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귀신도 쫓아내었고요. 또 이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직접적인 고난, 십자가의 여정,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침내 가롯 유다는 어떻게 해서요?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평상시 때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어쩌면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자리 앞에서 그만 그는 변절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의 너와 나 사이에 이 신앙의 겉모습만 보고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인지,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제자인지 평상시에 우리들의 신앙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확인되어지며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믿음은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그러므로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교회 밖에서 드러납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직장과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 밖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내 생계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을 신앙의 잣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실제 우리의 신앙은 교회 바깥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눈을 감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당장에 내 손에 가질 수 있는 삶의 유익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내가 한 번만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면 세상의 많은 손해들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땅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비록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희생을 당할 것을 충분히 예감하면서도 그러나 주님께서 이 방향으로 걸어가신다면 나도 믿음 따라 주님의 뒤를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된 제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 하루의 사순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할까요? 참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예수 제자는 세 번째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대충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아이고 좀 더 같이 갔다가는 내가 힘들겠다 여기까지만 할까? 이렇게 여러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구덩에 들어가시든 바다로 들어가시든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나도 그분의 뒤를 따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생의 깊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나는 이제 당신의 말씀을 받아줄 수가 없어.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돌아서서 떠나가 버린 무수한 제자들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열두 제자들에게도 떠날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는데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아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알려면 먼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누구보다 교회의 중심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 또 나에게 새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또 믿어져서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죽을지라도 끝까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믿어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자칭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모두가 그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이 믿음에 눈이 없다 보니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종교적으로만 읽을 뿐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꺼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르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간 교회 다닌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해도 그럼에도 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나를 살리는 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는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오늘과 이 사순절 기간을 말씀 따라 잘 걸어가려는 그 기대, 기쁨, 그 간절한 결단이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이 아침에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어디를 걸어가시든 내가 당신 뒤를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 나를 말씀 따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고백하셔서 오늘도 가정에서도 제자로서 잘 사시고 일터와 직장에서도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드러내시고 또 예배당을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온 믿음을 다해 착한 행실로 또 교회의 모든 일들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예수 제자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자는 참된 예수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속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영권, 물권, 인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신자로서 오늘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가 이런 삶의 복을 받습니다. 간증하며 드러내며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된 이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